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색소폰 학교에서 출간된 10번째 교재, 색소폰의 정석 1권에 대한 교재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색소폰의 정석 1권은요, 이제 색소폰을 입문을 하시고 내가 1옥타브와 2옥타브 운지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완전 기초 악보 연습책인데요. 연주곡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연습 악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습 악보를 1단계부터 32단계로 악보를 나눠놨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리듬과 그리고 다양한 어떠한 그 이런 운지들 이런 것들을 내가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의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악보 레벨별로 강의와 그 다음에 모범, 시연 연주를 두 가지 QR코드로 이렇게 넣어놓게 됐는데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요. QR코드로 시연 연주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QR코드가 뭐지?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CD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QR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 있게 악보에다가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스마트폰을 꺼내셔가지고 이 악보 첫 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 왼쪽 여기 부분에는 그 강의 영상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거를 직접 연주해 놓은 모범 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먼저 네이버 요 앱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앱을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동그라미 요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다 보면요. 여기 이쪽 여기 옆에 부분에 렌즈 버튼이 있어요. 지금 초점이 좀 안 잡히는데 잡혔죠. 렌즈 버튼 여기 있습니다. 렌즈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와요.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는데 벌써 잡혔네요. 카메라로 아 내가 이거에 대한 강의를 봐야지 하면 여기에다가 이걸 갖다만 이렇게 대면요. 여기 위에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이 A레벨 2에 대한 강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남성들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아, 다시. 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시연 연주 이 부분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A레벨 1부터 시작해서 32단계가 있는데요.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거냐. 내가 1레벨에서는 시, 라, 솔, 운지라는 걸 배웠다면 시, 라, 솔 가지고 기본적인 멜로디와 박자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A레벨에서는 이 시, 라, 솔을 응용한 걸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시라솔이라는 걸 아주 쉽게 연습을 배웠다면 2번 시라솔 응용에서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악보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고 A3, 4번 같은 경우는 파미레라는 운지만 갖고서 만든 악보가 나오게 되고요. 4번에는 파미레 가지고 응용된 악보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5번 도시라솔 파미레라는 운지를 배우게 돼서 악보가 나오게 되고 응용 이렇게 나오면서 쭉쭉쭉쭉 악보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악보가 나오게 되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악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앞에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강의나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다면 뒤에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레벨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레벨 1이 완벽하게 돼야 2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연습하는 악보와 그 다음에 그 멜로디를 통해서 연주할 수 있는 제가 직접 멜로디를 만든 에뛰드 악보들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소폰의 정석 1권은요, 기초, 나 혼자 스스로도 강의 영상과 이거를 직접 연주해 놓은 시연 연주 영상이 두 가지가 레벨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교재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내가 이걸 혼자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자인 색소폰학교 전광호한테 연락처, 이 위쪽에 연락처 남겨놓은 그쪽에다가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저한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잘하셨습니다. 라는 제가 어떠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비용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교재를 구매하셨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레벨 32단계까지 악보를 연주하게 되면요, 웬만한 색소폰 연주곡은 아주 2옥타브까지 시작되는 악보를 가지고서는 다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색소폰에 궁금한 Q&A가 들어가 있어요. 색소폰을 연주를 하다가 내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한 좀 몇 가지들을 제가 글로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책은요, 이제 시리즈로 나와요. 1권부터 6권까지가 나오는데 먼저 1권만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1권을 구매를 하셔서 내가 이게 잘 되셨을 때 2권을 또 이제 조만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또 구매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레벨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구매하셔서 혼자 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교재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이 교재에 대한 금액은 2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전화로 주문을 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해드릴 거고요. 원래는 이제 배송비가 별도로 붙는데, 저희가 배송비는, 또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문자로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고, 색소폰의 정석 1권을 주문한다 라고 연락을 주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